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올해도 열심히 축제에 있는 것들 잘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가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콘셉트로 한 여러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축제도 많아서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최근에 개장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도 많이들 놀러 오셔서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로 많이 놀러주세요. 작년에 인기상에 이어서 은상을 또 이렇게 주셔서 앞으로도 부천시에 대한 축제와 관광 자원을 더 많이 알리라는 의미로 알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금상과 대상에 또 도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국제 만화 축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항상 함께 찾아주시고요. 관광할 곳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부천으로 놀러 오세요. 저희 양주 씨가 이번에 축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회암사지 왕실 축제가 2017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에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저 양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